안녕하십니까. KDS 2024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국방 안보 혁신에 의제 설정을 하는 아주 큰 담대한 그런 우리가 그 의제를 오늘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오프닝 키노트에 전쟁의 과학화 추세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김현종 예비역 중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김현종 예비역 중장님은 현재 고려대 겸임 교수를 하시고 계시고요. 사단법인 한국군 사랑모임의 대표를 하십니다. 최종 조합은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을 역임하셨고 5군단장을 역임하셨고 또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우리 김현종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현종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함께해서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쟁이 지금 과학화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를 고려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생존전략을 어떻게 모색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30분 정도 여러분과 생각을 좀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발제할 목적은요.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첨단 과학기술 기반으로 전쟁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전략적 방향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좀 모색하는 것입니다. 약간 이걸 도표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다 익숙하시겠지만 항상 현재의 모습이 있으면서 모든 요소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한 변화되는 걸 반영해서 새로운 미래의 모습을 설정하고 나아가야 되거든요.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국제 정치 체제가 변하고 있고 기술이 변하고 있고 이제 군사 교리가 변하고 있고 사회 문화적 요소들이 변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 요소를 반영해서 새로운 미래의 모습을 잘 만들면 특히 우리 국가 생존 차원에서는 저는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최소의 희생으로 무력분쟁을 종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많은 사회문화적 변화 요소가 있는데 이걸 슬기롭게 극복을 할 수가 있고 또 주변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약소국일 수 있는데 그러한 약소국의 역설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제 발제의 전체 요지가 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 달 전에 MBC에서 방송한 북한의 드론에 대한 영상입니다.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북한 텔레비전 영상입니다. 침수 피해를 예방하자는 내용의 선전물인데 드론을 조종하는 남성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재해 속에 승기후의 대처에서 농작물의 안전한 생육 보장을 위한 농업기술적 기술의 청정. 압록강유역 홍수 피해 지역인 신의주 등에서는 드론으로 생장촉진제를 살포했다는 내용이 노동신문에 실렸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생산 실적을 높여야 한다거나 과학농사를 독려하는 대목에서 드론의 사용을 강조합니다. 드론으로 비료나 농약을 살포하면 시간과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는 식입니다. 해외 선전 매체에는 자체 기술로 만들었다는 드론의 재원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종달이라는 이름의 이 드론은 15kg의 농약을 싣고 비행할 수 있다고 소개됐는데 모델 번호가 다른 여러 기종이 파악돼 성능이나 용도가 조금씩 다른 걸로 추정됩니다. 농약을 이제 가득 실었을 때 한 12분 정도 비행을 한다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온 농약 살포된 기술도 뭐 한 20분 이상 보통 나르니까 그렇게 뛰어난 성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은 농업 외에도 전력이나 토지 측량 등의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시각적 효과를 위해 관광지나 다음 넘어주시죠.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촬영합니다. 예. 이 정도 보시죠. 제가 드론 북한 걸 가져온 것은 북한도 이렇게 농업뿐만 아니라 뒤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기능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주는 화면이 많아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의 현 주소를 좀 살펴봐야 돼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제가 네 가지 차원으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 차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큰 틀에서 우리 국제정치 차원에서 그리고 과학기술의 변화 차원에서 그리고 무력분쟁 차원에서 또 사회문화적 요소 변화 차원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잠깐 조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정치 체제 차원에서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양극체제니 단극체제니 하는 우리 생존에 영향을 주는 큰 틀이지 않습니까? 그 틀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는 기술 패권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지금 기술 패권의 경쟁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제2의 진주만 공격, 제3의 진주만 공격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최초의 미국이 기술 패권을 한 것은 1986년에 일본 반도체 산업을 이제 제재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반도체가 1986년까지 거의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국의 국가전략 차원에서는 제2의 진주만 공수를 느껴서 국가전략 차원에서 기술 패권 경쟁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일본의 반도체 시장을 괴멸시켜서 결국은 지금 이렇게 몰락을 한 상태이고요. 그 수혜자로서 대한민국이 결국은 98년도에 반도체 생산량 일본을 초월하게 됩니다. 이게 그 문서인데요. 86년도에 미일 반도체 협정을 통해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괴멸시킨 사례가 저는 1차 기술 패권 경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보고 있는 그 제3의 진주만 공습은 중국의 과학기술의 도약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시는 것은 미국의 국가전략을 크게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크게 두 축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평창을 제재하는 것이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저렇게 중국의 평창을 제재하는 것이 미국의 세계 전략인데 그중에서 우선순위 일본은 중국이겠죠. 이 중국이 지금 과학기술에 엄청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국에서는 제3의 진주만 공수부를 보면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기술 패권 경쟁에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핵심은 반도체 전쟁이 되겠죠. 그래서 슬라이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첨예하게 반도체 산업에서 지금 기술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술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안보 문제입니다. 국가 생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변화 요소고요. 두 번째 큰 틀에서 접근할 때는 다시 국제사회는 현실주의가 다시 재등장했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는 것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스웨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20년 동안 중립을 유지해왔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자마자 220년의 중립을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존 차원에서 그런 거겠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표적으로 지금 현실주의가 다시 재등장한 그런 국제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2020년대인데도 이런 전면전을 통해서 수많은 이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실주의 등장의 특징은 철저한 자국의 이익 추구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경제 제재를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미국의 동맹과 우방국들이 그 경제 제재에 동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주수입원이 원유인 에너지인데 경제 제재를 하면은 유럽이 에너지를 사가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의 경제가 망해야 됩니다.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LNG 수입 러시아 LNG 수입 국가인데요. 전쟁 이후에 일본 보시는 것처럼 일본, 스페인, 중국,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미국의 동맹이나 우방국들이 러시아의 LNG를 수입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왜 그렇습니까? 자국 이익 차원에서 그런 것이죠. 그 결과 오른쪽에 보시면은 러시아에서 에너지 수입이 안 되니까 미국에서 유럽으로 에너지가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미국이 LNG 수출 1위국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누가 돈을 법니까? 미국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겠습니까? 철저하게 지금 이 세상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현실주의가 다시 등장한 것이죠. 이런 변화가 있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두 번째 요소는 이제 과학기술의 변화인데요. 오늘 발제도 많이 나오겠지만 이제 드론이 이제 어느 정도 발전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 가져왔습니다. 사과를 따는 드론입니다.
단순히 사과를 따는 게 아니라 AI를 접목해서 센싱을 해서 이 화면인데요. 얼마나 당도가 충분한지를 센싱한 다음에 충분히 익은 것만 땁니다. 드론이. 농업 분야에서도 이렇게 지금 사회 문화적 변화 요소 때문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하물며 우리 국방 분야는 어떻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과학기술 진화의 핵심은 저는 AI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요. 다음. 예. 여러분 뭐 다 언론에서 너무 많이 보셨겠지만 AI가 혁신적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데 1년, 2년 후가 되면은 인터넷이 우리 사회의 근본을 바꿨던 것처럼 저는 AI가 우리 사회의 근본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AI 혁명의 폭풍 전야라고 지금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과 향후 1, 2년 사이가 이런 과학기술 진화가 있고요. 세 번째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변화는 이 전쟁과 무력 분쟁의 변화입니다. 군사 행동은 철저하게 창과 방패의 끊임없는 대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창과 방패의 지금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 대결이 시대를 바꾸는데 대표적인 게 저는 1575년에 나가시노 전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역사를 바꾼 전투입니다. 여기가 나가시노인데요. 어떻게 역사를 바꿨냐면 그 당시에 오다 노부나가의 군대와 다케다의 군대가 맞붙었는데 다케다의 군대는 그 당시 일본 전국시대에서 가장 훌륭한 개마부대를 가지고 있는 부대입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일찍이 그 당시에 국제정세의 변화를 읽고서 신문물을 도입하면서 철포를 도입했습니다. 아, 앞으로 전쟁은 철포가 있어야 되겠구나. 철포를 도입해서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 최고의 개마대인 다케다의 개마대를 완전히 개멸시켰습니다. 이 전쟁을 전투를 통해서 일본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AI 시대, 인터넷 시대에 접목해 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2014년도 상황인데 ISIS가 2014년도에 이라크 제2의 도시인 모술을 점령했습니다. 테러 조직이지 않습니까? 이때 이미 얘네들은 드론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IS가 사용한 드론인데요.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IS가 공군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드론을 갖고 입체적으로 작전하기 때문에 공군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군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을 하면서 급조 폭발물 때문에 많은 희생자가 있었는데 여기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이 당시에 IS에게 드론은 공중에 떠 있는 급조 폭발물이었습니다. 얼마나 효과적이었겠습니까? 전쟁의 영역을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바꾼 거죠. 이거는 2022년 12월 상황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왔다 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을 보여준 거이고요. 여기 대응하는 우리 군은 그 당시에 경공격기가 대응하려고 출국하다 추락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북한의 창에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우리나라 방패가 대응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안 되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작년 10월 7일 하마스가 기습을 할 때 이스라엘의 가장 자랑하는 아이언돔을 극복했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고요. 또 국가적으로 보면 사회 문화적 요소도 많은 변화가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양적 인프라가 변화되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인구가 대표적인 거고요. 질적 인프라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가치관 차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최초에 우리 병사들이 내무반에서 핸드폰을 사용한다고 할 때 찬반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군에도 이제 워라밸을 추구해야 되고 6.25 전쟁에 대해서 인식이 저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건 상황인 것이죠. 안보 측면을 정리해보면 국가 안보 시스템의 혁신이 기여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동의가 되십니까? 예. 두 번째, 그렇다면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최근의 무력 분쟁을 통해서 미래의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전쟁, 싸움의 장소, 싸움의 수단, 싸움의 방법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싸움의 장소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미 변화되고 있고요. 지금 무력 분쟁을 보면 어떻게 변화되느냐, 물리적으로 보면 그동안의 전쟁은, 무력 분쟁은 지혜 공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우주가 들어갔습니다. 우주가. 또 물리적 분야에서 주로 전쟁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제는 비물리적 분야까지 확산된 거죠. 사이버, 전자전, 심리전, 여론전, 이런 게 다 이제 비물리적 영역인 것이죠. 이렇게 전 싸움의 터가 변화되는 것이죠. 현재도 변화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심화되겠죠. 대표적인 게 지금 이 우주로 전쟁이 확대된 모습입니다. 이거는 중국이 하늘에 떠 있는 위성을 요격하는, 지상에서 요격하는 탄도미사일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이미 개발돼 있다고 하고요. 그 이름을 뭐 신호 해초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골판지로 만든 드론인데 왜 만들었겠습니까? 드론을 사용하니까 이제 전자전을 통해서 제밍을 하니까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전자기 영역이 전자기 스펙트럼 영역까지 확대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이버 얼마 전에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설치되어 있던 1300개 시스템을 다 철수했습니다. 왜요? 거기에 중국에서 프로그램을 심어놨다고 하니까 전자기 영역이 사이버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수단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드론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가진 건 두 가지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이 학년이 15살 중학생인데 자기 이런 취미용 드론을 갖고 있었어요. 이 취미용 드론으로 초기에 러시아 전차 20대를 파괴시켰습니다. 우측은 아제르바이잔 2020년 전쟁을 할 때 드론을 이용해서 24일 동안 저렇게 많은 아르메니아 군대를 파괴시켰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완전히 전쟁의 영역을 2차원에서 3차원 작전으로 입체화시킨 겁니다. 이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중국은 작년도에 드론 작전 전용 항모를, 무인 항모입니다 이거, 진수했지 않습니까? 북한은 수중 70m 깊이로 1000km를 가는 수중 지금 드론을 만들었거든요.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이. 물론 얘네들은 여기다 핵무기를 실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핵무기를 실지 않아도 수중으로 1000m를 가서 폭파시킨다는 어마어마한 기술이거든요.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지금 가자지구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우측에 보는 조그만 드론이 아주 작은 통로나 터널을 통과하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루스트라는 그런 드론입니다. 오른쪽은 대드론인데 한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임무 수행하고 다시 돌아와요.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드론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수단이 변화되고 있고요. 싸우는 방법도 지금 변화되고 있고 앞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예멘에서 지금 반군하고 계속 전쟁이 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수단으로 타격을 했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이 파란색이 전부 다 드론으로 타격한 걸 표시한 겁니다. 대부분 드론에 의해서 지금 예멘에서는 전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싸우는 서로 상대방이 다. 앞으로도 심해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은 이미 군집 드론과 AI를 접목한 군집 드론을 지금 현장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한 대, 두 대, 열 대면은 별로 미미할 수 있어요, 역량이. 근데 그게 천 대, 만 대, 십만 대, 백만 대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완전히 판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IT 업계들이 어떻게 전쟁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 방영했던 JTBC 영상입니다. 잠깐 좀 보시죠.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러시아군이 집결합니다. 수도 키예프까지 길이 64km의 군사 행렬도 포착됩니다. 침공이 시작된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의 하늘 상황입니다. 이날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가 떴습니다. 러시아의 순양함 경로도 파악됩니다. 이처럼 러시아군의 위치를 제공한 건 특정 국가가 아닌 민간 업체들입니다.
소셜미디어 제보까지 더해져 러시아군의 경로는 사실상 공개 정보가 됐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전쟁은 군말의 역량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군의 역량, 국가 총체적인 역량, 민의 역량이 통합어우러져야지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심화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부분 타격하는 게 유류시설, 탄약시설 이런 전쟁 지속 능력을 파괴시키는 거지 군 장비를 타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전쟁의 싸움의 방법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대표적인 거지 않습니까? 전쟁 초기에 러시아군의 목적이 한 달 이내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브를 함락하는 거였는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보면은 전부 다 보급 문제였거든요. 기름이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하고. 작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비대칭적으로 이스라엘의 기습을 해서 성공했던 그런 사례들도 싸움의 방법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언론에 보신 것처럼 워키토키라든가 또는 삐삐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폭발하는 다양한 이스라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전쟁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싸움의 방법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의 그 전쟁 양상은 전쟁이 과학화되면서 테크전쟁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재래식 수단과 첨단 과학기술 수단이 결합되면서 여기에 국가 비군사 역량이 결합돼야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것을 이 경성국력, 연성국력, 그 다음에 인지적 차원, 문화적 차원에서 간략하게 좀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한 도약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이게 이 일본의 경제연구소가 이제 2027년도에 한국의 경제가 일본을 추월한다고 제시한 연구 자료입니다. 얼마 전에는 올해 수출이 이제 우리가 일본을 능가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몇십 년 전에 우리가 이 디지털화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럼 다음 세대 건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 방산 수출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바로 오래된 겁니까? 10년, 20년 전에 준비를 한 거잖아요. 앞으로 도약하려면 10년, 20년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드파워 측면에서 보면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창과 방패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북한의 드론의 이 침공한 사례인데요. 우리 2013,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북한의 무인기가 넘어왔습니다. 이 10년 전부터 4차 북한은 4차 산업혁명의 창을 계속 사용한 것이죠. 우리는 10년 지난 세월 동안 아직까지도 충분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방패를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022년 12월 달에 와서도 용산까지 왔다 가도 대응이 잘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창과 방패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이상한 나라입니다. 좌측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주변에 전부 적이에요. 적대적이고 또 자기네들보다 전부 다 국력이 큰 나라들이에요. 근데 싸우면 이깁니다. 어떻게 싸우면 이길까요? 철저하게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이스라엘 군이 최초의 드론을 사용한 게 1969년입니다. 69년에 드론을 사용해서 저 우측에 보이는 서유지 누나를 찍은 영상입니다. 69년부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군사 드론 시장에서는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이 수출 1위 국가입니다. 그래서 드론 업계에서는 이스라엘을 슈퍼파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연성 국력 측면에서는 저는 철저하게 우리가 비대칭 끝판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 교리 측면에서 보면은요. 제가 지금 중국의 이 차기 항공모함을 가져왔는데 이게 핵추진 항공모함입니다. 중국이 항공모함을 10척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서해에서 중국 해군과 대응하기 위해서 항공모함 10척을 만들어서 운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는 비대칭적으로 차라리 드론을 10만 대를 만들든지 100만 대를 만들어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A2AD 전략에 의해서 4,000km 전방부터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2019년도에 INF를 파괴해버립니다. INF기가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을 파괴하는 건데, 만드는 걸 폐기하는 건데,
그 협정을 이제 미국이 포기했어요. 중국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제 IT 휴먼 캐피탈을 이제 양성하는 걸 생각하는데 오늘 사례를 두 가지를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의 부총리입니다. 나이가 33살입니다. 2022년 전쟁이 났을 때 31살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중요하냐? 러시아가 개전 초기에 모든 이스라엘의 통신을 없앱니다. 유일한 게 이제 스타링크가 가능하다고 하고 스타링크를 요청해서 전쟁을 이기게 만들었던 장본인이고요. 이 사람은 리 궤이딩이라는 80년대 대만의 경제부 장관인데 TSMC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이 비군사 자산, 워 인더스토리 측면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금 시장이 커집니다. 미국의 이제 국방,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이렇게 되는데요. 굉장히 얘네들이 국방력에서 산업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워 인더스트리가 좀 강조되어야 되고요. 인지적 측면에서는 잣대를 바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재래식 군사력 비인데 13대 1 정도 됩니다. 게임이 안 되죠. 이미 전쟁 끝났어야죠. 다른 방법으로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것이죠. 군사력 평가 잣대가 바뀌어야 되고요. 적에 대한 인식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적을 얕봅니다. 얘네들이 북한 애들 극초음속 미사일 쐈다고 하니까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고 성명만 합니다. 수사적으로. 안 되죠. 적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죠. 관료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문화재에서. 이게 지금 미군들이 사용하는 갤럭시 핸드폰입니다. 미군들은 갤럭시 핸드폰을 사다가 자기네 소프트웨어만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 군대는 사용 못합니다. 왜? 보안 정책 때문에. 이런 관료주의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걸 정리해보면 이런 정책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은 슬라이드 좀 깨졌는데 우리는 지금 도약의 시점이면서 폭풍 전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존뿐만 아니라 우리 손자 손녀 생존까지를 이렇게 좌우하는 무력이 되게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차원에서 그런 국가 전략의 수립과 추진이 아주 기묘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저는 그 중에서도 문화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 관료주의 극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제한돼서 제가 오늘 정리한 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한국이 처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이 KDS 2024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 혁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그런 방향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9월 17일 날 우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의 해프닝처럼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테러한 사건이죠. 그 비포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까지 3,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방금 우리 김현종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례입니다. 기술을 갖고 이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떤 게 옵니까? 오물풍선 막 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그냥 오물풍선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군대가 어땠습니까?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저걸 그런 아주 이 원시적인 것들은 지금은 그런 것들이 날아와도 오물풍선이 날아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휴전 중입니다. 그렇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알기로는 북한의 해커들이 한국의 지금 몇몇 중요한 그런 문서들을 훔치고 있고 또 아마 비트코인도 훔쳐가고요. 저는 해킹을 당해본 사람입니다. 해킹을 당해서 수천억을 손해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해킹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정컨대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해킹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말은 못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그런 전쟁 양상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김현종 장군께서 우리를 좀 일깨워주신 부분이 있습니다.